무슬림이 안 먹습니다. 그러면 또 말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아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다우투킴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아살라무 알라이쿰 베누마드 무하멘 누. So today I came to Hagia Sophia with my Korean Muslim friend. We met in Turkey, Istanbul today. So actually I'm very curious that like how can he become a Muslim, about his story. So I will make some more interview today. Let's go.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났잖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이 수라 읽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 한국 분이 무슬림인 것도 신기한데 이제 수라 읽는 거를 제가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 너무 이제 수라도 잘 하시고 무슬림으로서 개종을 하신 걸 보고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의 무슬림들을 정말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연락 한번 드렸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 롤 모델이셨는데 제가 진짜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 통해서 만나서 너무 일단은 영광이고요. 저도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무슬림이 되셨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거 좀 답변해 주시나요? 일단 저는 원래 무교였고요. 근데 이제 살아온 배경이 이제 순탄하지만 않아서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다가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을 다 접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이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슬람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모든 것이 평온하고 그래서 저한테 가장 적합한 종교이더라고요. 일단은 제 인생에 있어서 좀 평온함을 좀 얻고 싶었어요. 어떤 종교를 이제 가짐으로써 제 인생에 대한 좀 평화를 이제 찾고 싶었는데 평화의 안식처가 결국에는 그 이슬람, 이 알라가 결국엔 저를 부른 거죠. 맞는. 네, 저를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둘러봤던 이유도 그중 하나가 이제 알라 신께서 다른 종교도 먼저 체험해보고 나에게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걸 아시고선 사실 알라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주시고 결국에는 이제 이슬람으로 오게끔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슬람을 믿을 때 제가 물론 저도 이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슬람을 공부해보고 선택한 것도 있지만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한국에서 이슬람을 알고 개종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이제 아무래도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제가 찾아갈 수 있는 평온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그런 입장으로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또 꾸준히 기도 드리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알라께서 저에게 조금씩 이루어지게끔 하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나이도 사실 저희 비슷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31살 됐고 30 이제 둘 돼요 저는. 그죠. 나이가 같은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리고 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쉽지 않죠. 그쵸.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환영해주는 나라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한국인은 돼지고기도 일단 주식으로 그쵸, 하고 있고요. 음식이 힘들어요. 네. 네, 음식. 일단 돼지고기가 이용된 뭐 알약이라든지 젤라틴 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돼지로 이루어진 뭐 기본 베이스가 일단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먹는 게 가장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술 먹는 것도 이제 그쵸, 술 문화니까 한국은. 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일하는 입장에서는 회식을 참여를 무조건 해야 되고 직원이라고 하면 근데 또 술 거부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쵸, 분위기상 엄청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네. 무슬림이라 안 먹습니다. 그러면 또 그쵸. 말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까지는 조금 사실 힘들었고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저는 술을 끊었다고 해서 안 먹었어요. 무슬림인 거 자체를 드러낸다는 게 한국에서는 네.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왜 개종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왜 다른 종교도 많은데 굳이 이슬람까지 갔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슬람을 개종하면서 가족들이랑은 좀 사실은 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거든요. 가족들이랑 이런 건 없었나요? 저는 딱히 부모님께서 종교를 가지고 계시진 않아서 저는 딱히 어려움은 없었고요. 일단은 부모님께서 일단 뭐 제 의사를 굉장히 존중을 해주셔서 뭐 지금도 좋게 생각을 해주고 계세요. 물론 지금 이슬람을 믿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존중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좋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도 많이 이슬람에 대해서 기존에 비해서 인식이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좋네요.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가 남을 설득한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그걸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변화하면은 그걸 보고서는 아 얘가 좋은 영향을 받는구나.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와도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이상적인 형태의 다와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끔 하는. 네, 맞아요. 일단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엘리오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말하기를 일단 내가 무슬림으로서 모범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 또 믿게 된다. 그래서 항상 나로부터 이제 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비무슬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안 좋게 생각하거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 오히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렇죠. 왜냐면 저도 그런 식으로 이슬람을 접했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듣기로는 미래에 이슬람 공부도 많이 하고 혹시 이맘도 하실 생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네. 저는 나중에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필요를 하겠지만 나중에 제 꿈은 이맘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기도 앞에서 기도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인샬라 인샬라 곧 인샬라. 조만간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일단 이제 한국인 무슬림 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뵈가지고 너무 영광합니다. 아, 저도 영광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슬람에 정말 좋은 부분이 많고 한국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인샬라 인샬라.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두릴라 마슬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저희는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